안녕하세요. 다정한 더주예요. 지금 이제 매장에서 저번에 이제 뱀들이 알을 낳았었는데 바로 안다만 기백 스네이크, 그죠? 그 친구 옛날에 저희 매장에서 쌍두사로도 부화했던 아이인데요. 이 알들을 이제 산란하고 그 알을 좀 늦게 발견해서 알들이 막 쭈그랑쭈그랑 이렇게 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아먹었구나, 이번도 실패했구나 하고서는 좀 마음을 아파했었는데, 일단은 알들이 이제 쭈글쭈글한 저렇게 막 노랗게 된 알들을 대부분 무정란이나 저건 실패한 알인데 일단은 모아뒀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서 보관했었는데요. 지금 보관하고서는 얼마나 지났냐, 한달좀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 기간 지나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알들이, 보니까 텅 비었어요. 보이시죠? 원래 알들이 내용물은 좀 차있던가 썩던가 곰팡이가 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알들이 어느 순간 비어있길래 뭐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둘러봤는데 한 마리도 없잖아요, 뱀들이. 그래가지고 뭐지? 뭐 무슨 일 있었지 싶었는데, 자 보세요. 짜잔, 이제 새끼 뱀들이 이렇게 부활을 했어요. 와, 많이도 부활했네. 자, 일단 이건 여기다 치워놓고, 이제 안다만 킬백 스네이크는 약간 인도네시아에 사는 물뱀 계열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물고기하고 작은 양서류나 설치류를 먹고 사는 그런 뱀들이에요. 지금 이제 귀여운 꼬물이 베이비들이 여러 마리가 나왔는데요. 지금 대충 나온 게한 7마리? 하나, 둘, 셋, 넷, 다 7마리의 베이비들이 나왔어요. 자, 생김새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게. 뱀이야, 지렁이야. 약간 거머리같이 생기기도 했고. 국내에서 사실 안다만 킬백을 이제 분양하는 샵은 저희 샵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충류의 먹이로서 유통되는 애들이지 애완동물로서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 친구들을 번식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친구들 많이 분양했어요. 특히나 쌍두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인기에 이제 막그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관심을 끌다가 또 이제 분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올해에도 열심히 얘네들을 번식을 했고 이번에도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베이비들이 나왔네요. 여기 보이고. 눈알 큰거 봐봐. 난 얘네 이 사이즈대가 마음에 들더라. 꾸물꾸물해가지고. 자, 뭐 솔직히 뱀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저희들 뱃속에는 회충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건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요. 이 사이즈대는 이제 그 미꾸라지를 얼렸다가 이제 냉동 해동시켜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흔들어주면 받아먹거든요. 가지고 이 아이들도 이제 열심히 키우신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송사리도 잘 받아먹고 실시렁이도 퍼먹더라고요. 말 그대로다가 그냥 미끈미끈한 거면 다 주워먹는 아이들인데, 아,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분양을 할까 말까 좀 고민되네. 뭐 예전에도 분양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야생개체랑 다르게 이제 번식이 된 아이들은 한국 기후에도 적응을 했고 일단 기생충 문제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큰 메리트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네들 부화 언제 하냐고 옛날부터 찾으셨는데, 사실 얘네 분양해도, 분양할까? 좀 분양하긴 해야 되는데 한 마리만 키우고 나머지 분양해야겠다. 자, 뭐 어찌됐건 서둘러서 오시는 분은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다. 7마리밖에 부화했는데, 옛날엔 100마리 넘게 부화했었는데 요즘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얘네를 많이 좀 신경을 못 써가지고 번식에 많이 좀 노력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7마리밖에 안 나왔고요. 작년에 얘네 엄청 많이 나왔거든. 100마리 넘게 나왔는데 다 분양하는데 일주일 안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옐로벨리도 200마리 나왔는데 그건 2주 걸렸어. 누가 말하래, 지금 영상 찍는데. 그치,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그냥. 얼굴 영상을 찍을 거야, 이거. 오케이.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 저희 매장에 새로운 뱀들도 왔고, 또 오늘 수입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지금 주말 동안 저희 도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네, 제가 매장 특가로다가 지금 할인을 팍팍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문 주시는 분들, 저희 주말 동안 주문 주시는 분들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서비스 넣도록, 할인을 넣을까? 서비스를 넣을까? 이게 미묘해. 아, 다른 데다 한다고 나도 안할 수도 없고, 참.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